안타깝게도 한번 결석이 생긴 경우에는 다시 생기기가 쉬운데요. 신장 안에 결석이 만들어지는 질환으로 결석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신장과 요도 내에 머무르며 염증을 유발하는 질환이고요. 결석의 크기나 위치, 감염 여부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등과 옆구리에 갑작스러운 통증이 느껴지고 소변을 볼 때 피가 섞여 있거나 탁하고 통증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 속이 메슥거리거나 구토를 하고 발열, 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문진과 신체 검사를 통해 증상을 확인한 후에 소변 검사, 혈액 검사, 엑스레이 촬영, CT 촬영, MRI 촬영, 요로 조영 검사로 진단이 가능한데요. 소변 검사로 소변 내 적혈구, 백혈구, 단백질의 유무를 확인하고 혈액 검사로 혈액 내 요산 수치로 신장의 기능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 검사는 결석의 크기와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을 하게 됩니다. 신장 결석이 한쪽 콩팥에 남아있는 경우에는 크기가 아주 커지거나 감염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러나 소변의 흐름을 막지 않는 한 별다른 증상이나 합병증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결석이 소변이 배출되는 길에 어느 곳에든 걸려서 소변의 흐름을 막게 되면 정체된 소변으로 인해 압력이 증가하여 통증이 발생하고 신장에 손상을 주거나 출혈과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결석의 크기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소변 배출을 많이 하고 소변을 보면 자연적 배출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하지만 결석 크기가 크면은 내려오다가 요관에 걸리게 되어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는 결석을 제거하고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도가 심하지 않은 초반에는 약물을 통해 통증을 완화하고 수액이나 다량의 물을 섭취하여 결석 배출을 유도하며 결석을 약물로 녹여 소변으로 배출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치료되지 않으면 최충격파 세석술이나 결석 제거술을 시행합니다. 충격파 세석술은 결석이 있는 부위에 높은 에너지의 충격파를 발생시켜 결석을 부서뜨리고 소변과 함께 배출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결석 제거술은 요도에 내시경을 삽입하여 결석을 부수거나 잡아서 빼내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한번 결석이 생긴 경우에는 다시 생기기가 쉬운데요. 따라서 한번 더 생긴 분들은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 교정을 통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신장 결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물을 자주 마셔야 되는데요.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이 희석되기 때문에 몸 안에 들어온 화학물질이 결석으로 생성되는 걸 막아줄 수 있습니다. 또 나트륨이 소변 내 칼슘과 요산 배출을 증가시켜서 결석의 생성을 촉진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음식을 먹을 때는 저염식으로 섭취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이 다량 포함된 시금치, 딸기, 귤, 초콜릿, 견과류 등은 칼슘과 함께 결석을 형성하는 주된 성분이기 때문에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